안녕하세요, 삐질 떡입니다. 오늘 먹방은 이 물냉면 두 개, 물마랭이. 이건 그냥 편의점 사왔습니다. 이거 뭐야, 뭐였지 이게. 하여튼 이게 메밀소면 네 개랑 일단 비빔면 네 개, 총 10개입니다 오늘도. 네, 어제도 10개 먹었는데 오늘도 배가 고파서 10개 먹겠습니다. 이거 비빔면이다, 비빔면. 맛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은근히 다 차가운 음식이네. 다 차갑습니다. 다 여름에 딱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, 진짜. 참기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. 비닐 깨다. 참기름, 참기름. 노래방 사장입니다, 노래방 사장. 야, 나 비주얼 좋네, 이러면. 됐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꿀맛입니다, 꿀맛이요. 와. 다들 어떠세요? 추천과 질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꿀맛이요. 먹을 거 아니지? 와, 야, 아따 메밀소면 진짜 드네요 그냥. 와, 다들 야식 살찐다고 안 드신다고 아시장하시고 다들 드세요. 면이요? 나 면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싸고 푸짐하니까 이렇게 사왔습니다. 그냥 맛있습니다. 소리는 어서세요. 아, 추천가 진짜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생방송 이제 떤게 방송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와주세요. 네, 생방송입니다.
아이 BJ 요단 열어보세요. 아우 BJ 요단님 어서오세요. 이거 부족하면 집에 감자국 더 있으니까 더 먹겠습니다. 다들 한 입씩 드세요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메밀국 먹으라고요.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나중에 먹어도 돼요. 일단 면 불푸는 것부터 먹어야 된다. 네, 맛있습니다. 메밀순 맛있어요. 네. 맛있다. 정말 맛있게. 너무 죄송합니다. 어, BJ 요단님, 감사합니다. 다들 BJ 요단님, BJ 무시니까 요다 최소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주세요. 추천도 눌러주시고요. 다들 재차게 하는데. 이건 물 조절 잘못된 건 짬뽕이 아닙니다. 이거 비빔면이에요. 비빔면. 저 친구 저 참기름이랑 깨랑 같이 넣었습니다. 둥가 둥가 사가네. 다들 아침 출근하실 때 다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출근하세요. 네. 저는 일단 메밀소면이 더 맛있어요. 비빔면보다. 비빔면 물 조절 잘못해서 그렇지. 맛있긴 한데 비빔면 그래도 메밀소면이 저는 더 맛있습니다. 네, 내면도 같이 먹어야 돼. 사진을 찍었어요? 자, 추천과 직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천이나 직장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하다, 4명. 5명. 제가 면을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제부터 일단 라면 10개씩 먹어. 일단 나 편의점 보면 이렇게 싸고 저렴한 것만 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. 지금 상황이 돈이 많이 나갈 수만 나가면 안 되니까 저렴하고 싼 걸 먹어야지.
이 생강장이 제대로 안 됐어. 생강장이 생강장이 안 됐어. 이렇게 여름에 드시면 진짜 더운 날에 진짜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진짜 이렇게 깝깝한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치워나듯이 먹으면 먹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동생 있어요, 여동생. 여동생 있어요, 여동생. 수박이요?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? 나가 있어. 몰래. 야, 너 때문에 지금 먹방을 제대로 못 하잖아, 지금. 다들 추천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찌개 뜨네, 그냥. 와, 진짜, 제가 어제부터 라면을 10개씩 먹었는데, 어제보다 맛있는 것 같아. 반주시간 다 정해졌습니다. 유수 닮았다고야. 유수 닮았다고 말
말 많이 들어요. 살찐 있으세요? 아니요, 저 템이 가까이서 보였지. 얼굴 실제 보시면 작습니다. 실제 보시면 작아요, 제 얼굴. 여동생이요? 나이는 23살입니다. 나이는 23살이요. 옷 어디까지? 보세, 보세. 무마리가 부족하네요. 끝이 조금 커졌어요. 네가 채팅해준 거 좀 읽어줘. 나 먹방이 좀 방이 되잖아 이게. 이수 닮았다. 말해 말해. 이수보다 못생겼어요. 오빠 실물 완전 못생겼어요. 저 21살이요. 야야 그럼 안 돼. 야, 오빠 광고 이미지가 있지. 잘생겼다 해야 될 줄 알아. 이수보다 못생겼어. 아. 오빠들이 나 영도 안 줘요. 내가 알아서 벌어서 써요. 애 군대 갔다 왔어요.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방금 아니에요. 오빠가 잘해줘요. 나름 생긴 거 이렇게 생겼는데. 야, 실제로 더 나이가 높아 보인다, 낮아 보인다고 말을 들어야지. 오빠 못생겼어. 어? 아이고 형님 55개. 빨리 리액션 해봐라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사투리입니다. 저 전남도 사투리입니다. 네. 노왕이다. 솔직히 그쵸. 동생 뭐 인정하시죠? 한, 아, 저 실제로 보면, 제가 지금 23살이지만, 실제 보면, 저 20, 아니, 그 학생이라 들어봤어요. 진짜, 근데 담배 살 때, 어려 보이는데, 저 알반생이, 저기, 어려 보이는데 신분증을 검사해도 될까? 이랬어요, 저한테. 그래가지고 저 맞지 않았냐? 실제로는 나 어려 보인다 했잖아. 응. 실제로 어려 보인다 합니다. 저, 네. 오빠 못생겼어요. 아 그래? 저장 아니거든. 아 이거 존나 웃기네 진짜. 자 지금 한 달 된 BJ입니다. 앞을 달지 마십시오. 전남도 하순이 삽니다, 하순. 나도 너가 보고 싶다. 이거 팔뚝 비빔면 아닌데? 뭐지? 이거 칠면 뭐던데? 아, 칠면 비빔밥. 아, 칠면 비빔면이에요. 네. 칠 비빔면. 목소리가 예쁜 만큼 생명도 예뻐요. 어? 목소리 이쁘대. 생긴 것도 이쁜데. 유통기한 안 지났어요. 오늘 산 거. 2만 원? 내가 2만 원밖에 안 돼?
내 가축 2만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? 더 써야지. 1000개 일단 먼저 쓰고 말해. 보여주기 전에 네가 먼저 써봐. 다들 매너스티 하시다 그래. 먹고 싶나? 먹기 싫어? 그래, 오빠가 맛있게 안 먹어. 미안하다. 오빠 너무 배고프다, 진짜. 배고파 그러네, 진짜. 저 이래요. 오빠가 다 먹었어요. 오빠가 다 처먹어요, 개새끼. 저는 생긴 거 봐요, 완전 돼지. 오빠가 잘 사주세요. 가끔. 아, 덥다. 나 이거 좀 벗을게요. 왜? 아니, 나신데. 나 덥다, 진짜. 다들 추천과 제짜 한번씩 부탁드려. 실망스럽습니다, 지금. 오빠 엄격하지 않아요. 제가 동생도 얼마나 잘해주는데. 어? 왜 이렇게 우리 오빠 옷에 관심이 많아요? 저 옷 보세 있습니다, 보세. 와, 나 지금 죽인다. 좀 먹고 싶다, 지금. 우리 오빠 홍콩 가본 적도 없어요. 아홉 개 감사드려요. 그러니까요, 우리 오빠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봐요. 야, 응? 면이 너무 안 씹힌다. 그래서 터졌잖아. 이거 먼저 먹었어야지. 안 씹혀버려, 면이. 어쩔 드시지 마세요. 면이 안 씹혀서 그런 거예요. 배 안 짰습니다, 제가. 아, 분말이 다 떨어졌다. 분말이 다 떨어졌어.
한국이 맞습니다. 한국이 안 이처럼 보이나. 저 실제로는 이제 성향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. 막 필리핀 사람 닮았다고 합니다. 제 눈이 쌍꺼풀이 이상을 냈어요. 밥까지 먹을까? 이거 면이 이제 부풀어가지고 이게 맛있지 않나 이제. 비제 넘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추천과 질차 한 번씩 해주세요. 넘게 다음번에 매운 거 좋아하신다면 불닭볶음면 기대해요. 아, 저 불닭 겁나 좋아합니다. 저 제 방송 보시면 불닭 겁나 좋아합니다. 진짜 비제 여자님이. 몰라도 돼. 양 좀 더 쳐줄게. 존분이시여. 그래. 개그맨? 누구야? 다들 BJ 요다님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. 누구 닮았어요? 남이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. 조세호야? 어? 조세호보다 잘생겼지, 솔직히. 누구다? 어. 조세호보다 잘생겼지. 조원석? 누구지 몰라. 다들 전 군대에서 이 면을 많이 먹었어요. 여름에 군대에서 많이 덥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면 먹을 때 뜨거운 라면보다 이 면을 많이 먹었습니다. 니네 닥쳐. 뭔데 난 닥치라 말해요. 누가 그래? 저 개새끼가. 여자는 좀 닥쳐. 무시하면 된다 그냥. 그러면. 면만 잘 드세요. 아니요, 면 좋아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편의점 가면 뭐 먹을 게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김밥 나라나 일단 저렴한 거 사야 되니까 나는 비즈니스 키 큰 칸테 바랍니다. 야, 칸테 해봐라, 형이야. 칸테 해봐, 칸테. 다들 감사합니다. 똥기는 근데 일하실 때 혹시 먹방 때문에 좀 비우시는 거 맞죠? 아니요, 이렇게 먹고 일상 때 먹잖아요. 이제 자요. 자고 일 출근할 때 배고파요. 또 그러면 또 먹고 출근해야 돼요. 아, 먹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먹어요.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모랑 밥을 먹어요. 거기서 배고파요 진짜. 거의 두 분 하루에 한 세 끼? 그리고 오후에 또 자고 다시 일어날 때 이제 가족들과 뭐 먹고 방송식이 옮겨서 하면 대박 터질까. 네,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. 근데 저는 일이 먼저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.
제이 아니에요. 자, 군대에서 게이라고 들어갔어요, 군대에서. 일 끝나고 새벽에요. 검색 해보니까 나왔어요. 아, 노래방 사장입니다, 노래방 사장. 노래방 사장이요. 살쪄요. 여자친구예요. 뭐 하는 소리야? 너 뭐 하는 거 같나? 여자친구입니다. 야, 응? 내가 니까지까지 할 수가 없냐? 저. 오빠가 편하게 해줘요. 이거 방송 끝나면 맞을 수도 있어요. 참아하지 말라고 오빠한테. 저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제보다 맛없어. 어? 다 시원한 거 보니까 좀 그렇다 미안해. 응. 23살인가 봐요. 근데 어디 모를려. 이면이 이제 부풀려서 맛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비빔면 먼저 먹었고, 두 번째 이거 먹고, 세 번째 이거 먹은 거예요. 이게 먹는 또 순서가 있어요. 이거 늦게 먹으면 또, 면이 부풀려서 맛없습니다. 그래가지고. 지금 만두, 전도 맛없는 거 안 먹어요, 저도. 이제 슬슬 방송해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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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방 꺼, 녹방.